유비의 초창기 멤버로는 관우, 장비 등이 있고 조조의 초창기 멤버로는 하우돈, 조옹 등이 있는데 원소의 초창기 멤버는 누구였을까요? 영웅기에 따르면 원소의 초창기 멤버는 바로 봉기와 호유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소가 동탁을 떠나 기주로 도망칠 때 원소를 따라갈 정도였으니 충심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봉기는 우리가 아는 간신의 이미지와 달리 총명하고 사리에 통달했다고 하며 계책도 있었기에 원소는 봉기를 매우 가까이 두고 신임했으며 마침내 함께 거사를 일으킵니다. 원소는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근거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주목 한복의 도움 없이는 군량미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봉기는 원소에게 장군께서는 큰일을 행하셨음에도 타인에게 양식을 공급받는 것에 의지하시는데 결국 한 줄을 근거로 삼지 못하면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원소는 봉기에게 기주의 병사는 강하고 나의 병사들은 굶주리고 피곤한데 가령 기주를 차지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받아들여지거나 설 곳도 없게 될 것이오 라고 답하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봉기는 다시 원소에게 가히 공손찬과 더불어 서로 통보하여 공손찬으로 하여금 남쪽으로 와서 기주를 공격해 취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공손찬은 반드시 도착할 것이고 한복은 두려워할 것이니 그 틈을 타 한복에게 사신을 보내 이익과 손해를 말하고 화복을 진술하도록 하면 한복은 반드시 겸손하게 기주목의 자리를 양보할 것입니다. 라는 계책을 제시합니다. 그리하여 원소가 봉기의 계책을 채택해 실행하니 실제로 공손찬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한복이 겁을 먹었고 이 틈을 타 호관과 순심 등이 사신으로 가서 한복을 설득했기에 한복은 곧바로 원소에게 기주를 통째로 내줍니다. 이처럼 원소는 봉기의 계책 덕분에 알짜배기 땅인 기주에 무혈입성하게 되었으니 아마 봉기를 그 누구보다도 총애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조가 연주 지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힘을 쓴 진궁이 조조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안다면 원소가 봉기를 어떻게 대우했을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전풍은 원소가 공손찬을 꺾고 하북의 패자가 되는 데 있어 가장 큰 공을 세운 책사로 원소에게 할 말이 있으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봉기는 전풍의 마음이 밝고 고듬을 꺼려하여 원소에게 수차례 전풍을 참소했는데 안 그래도 전풍의 직원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원소는 이로 인해 전풍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현행장의 기록은 봉기가 전풍을 참소한 이유를 그의 마음이 밝고 고듬을 꺼려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풍이 봉기 자신보다 더 많은 공을 세우게 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전풍은 이후 원소가 조조와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원소는 전풍의 걱정대로 관도에서 조조의 군대와 싸우다가 크게 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소는 전풍을 보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으나 봉기가 와서는 전풍이 장군께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그의 말이 적중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라는 참소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소는 전풍을 해칠 마음을 먹은 뒤 곧 그를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봉기는 원소가 다시 전풍을 중용할 마음을 먹게 될 것을 우려해 전풍을 참소하여 죽게 만든 것입니다. 원소는 얼굴이 아름다운 막내 아들 원상을 사랑하여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으나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원소가 건한 7년에 죽어버립니다. 당시 봉기는 신배와 함께 편을 먹고 곽도 신평과 권력을 놓고 다투고 있었는데 봉기와 신배는 원상과 결탁했고 곽도와 신평은 장남인 원담과 결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죽게 되자 여러 신하들은 원담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를 군주로 세우려 했으나 봉기와 신배 등은 원담이 군주가 되면 신평 등에게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했기에 원소의 본래 뜻이라 하며 원상을 받들어 그를 원소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원담은 원소의 자리를 계승하기 위해 업에 이르렀으나 뒤늦게 원상이 원소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거기 장군이라 칭했고 이로 인해 원상과 원담의 사이는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조조는 원담과 원상이 후계자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자 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원담은 여양의 주둔하여 조조를 요격하려 했고 원상에게 지원군을 요청했으나 원상은 원담에게 적은 병사만을 지원하고는 봉기를 보내 원담을 따르게 했는데 아마 원상은 봉기의 언변으로 이 상황을 때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담은 계속해서 원상에게 더 많은 병사를 보내주길 요청했는데 신배 등은 의논을 한 뒤 더 많은 병사를 주면 나중에 원담과 다투게 되었을 때 불리해질 거라 생각했기에 원담에게 병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에 원담은 화를 내며 봉기를 죽였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한진 춘추에 실린 신배가 원담에게 바친 글을 보면 이 당시에 흉신 봉기가 망령되게도 쓸데없는 짓을 꾀하여 그릇된 언사로 아첨하고 아양을 떨어 의친 사이를 교란시켰기에 장군이 떨쳐 일어나 성을 내고 분노하여 곧바로 봉기를 죽였으니 우리 장군 또한 명을 받들고 뜻을 이어 봉기의 처자식에게 운명을 가했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봉기가 원상과 원담 사이에서 깨를 부리다가 원담에게 걸려 죽임을 당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조합해보면 봉기는 원상과 원담의 사이를 중재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가 임무에 실패하고 원상과 원담의 사이를 봉합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봉기는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처자식도 해를 입었으니 매우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본래 봉기와 신배는 사이가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떤 이가 원소에게 신배를 참소했고 이에 원소는 봉기에게 이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러자 봉기는 신배는 천성이 강직하고 곧아서 옛사람의 절개가 있으니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신배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원소가 봉기에게 자네는 신배를 미워하지 않았소 라고 다시 묻자 봉기는 원소에게 지난날에 다퉜던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었고 지금 말하는 것은 국가의 일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원소는 기뻐하며 마침내 신배를 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봉기는 신배와 다시 사이가 좋아졌는데 제가 보기엔 봉기가 공과 사를 구별했다기보다는 신배가 자신과 같은 원상 파였기에 신배를 옹호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후한서에서는 신배를 참소한 어떤 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맹배와 장기라는 인물로 그들은 신배의 두 아들이 관도대전에서 조조의 인질이 된 것을 이유로 삼아 신배가 배신을 할 거라고 참소한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공룡은 봉기를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맡은 일을 능히 해내고 있다고 칭찬했으나 순욱은 봉기를 과단성이 있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봉기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먼님들께 감사드립니다.